안녕하십니까. 조교입니다. 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네. 영주방송이 올해로 만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영주에서 10주년 행사를 하려고 해도 어쩌면 관폐가 될 수도 있고 민폐가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행사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 입장 같은 경우에는 매일 놀고 매일 쉬면서 그동안에 한 그건 한 달 동안 쉬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주로 있으면서 경기도 북단 일대를 많이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그건 1개월을 쉬었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영주 이 영주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은 영주는 정말 가능성이 있는 거울인가. 며칠 전에 어느 기자분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주가 참 문제입니다. 참 문제입니다. 이 얘기를 하더군요. 참 할 일도 없는 제가 이런 고민을 해가지고 합당한 고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영주가 사실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좀 이 점에 방점을 찍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제가 방송을 하려니까 감이 또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입도 좀 풀면서 아, 여담 한 가지를 하고 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요즘은 뭐 선거가 퍽석 해그러졌지 않습니까? 선거가 막 한물 뭐 엄청나게 모든 것을 선거를 통해 가지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선출직 이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뽑혀지고 있는 선출직들. 선출직에는 제 기준에는 두 가지 정도로 대별을 해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첫 번째로는 그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선출직. 그럼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 광역시도지사, 그 다음에 도의원, 시군 구의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단법인체나 뭐 농축협의 조합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아니면 말군고 이사장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또 동호인 개모인 같은 것들도 이제 요새는 선거로 하죠. 선거로. 그렇게 이제 분류해 보면은 참 이 눈꼴 신다 그러지요. 진짜 바른 눈으로는 이렇게 쳐다볼 수 없이 눈꼴 쉬고 개판 5분 전을 연상케 하는 그런 선거들이 지금 우리 주변을 많이 스쳐 지나가고 있잖아요. 뭐 어느 지방에서나 맥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지방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사단 법인체 선거. 참 이것도 보면은 사단 법인체라고 하면은 그래도 격식이 있는 법인 단체인데 이것도 보면은 하는 거 보면은 개판 5분 전으로 하는 데가 아 뭐 들어보면은 많아요. 저는 전국 뉴스를 많이 보기 때문에 영주에 특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개떡같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개떡까지 성질 낼 분들이 있어요. 우리 사단 법인체 안 그러면 됐고. 안 그러면 뭐 다 나설 일도 없잖아. 개떡같이 말이지. 그런 개판 5분 전을 벌려놓고 내인데 개떡같이 성질 내는 거는 쉴드 치는 거지. 응? 연막 치는 거자. 그런 거 말고. 얼마 전에 내가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은 서울서 들었는지 영주 들었는지 그건 얘기 안 하겠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시간이 어떤 달에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선거라고 하는데 입후보자의 그 예상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만들었는 뭐 개떡인지 송구떡인지 막걸리인지 머루주인지 포도주인지를 예? 와인인지 예? 꼬냑인지 이걸 들고 유권자 예? 유권자 선거 때 투표를 할 사람들 아니면 그 회원들 집을 가가고 방문하면서 이거 우리 집에서 만든 건데 예? 우리 집에서 만든 막걸리인데 포도주인데 와인인데 꼬냑인데 머루주인데 이러면서 맛 좀 보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가져왔는 명분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선거하고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실드로 치는 거야. 저희 집의 생산품 어? 선전 홍보 차원이니까 한번 맛보시고 그 피드백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고 전달한다. Nope. 얼핏 보기에는 뭐 자기 집의 생산품 홍보 선전 같은데 그게 그 사람이 뭐 1, 2년 사이에 선출직으로 안 나오면은 다행인데 나왔다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막걸리, 포도주, 머루주, 와인, 꼬냑 이걸 얻어먹고 선거할 사람이 취해가지고 먹롱해가지고 해롱해롱하는 기분에 이 기분을 선거 투표 때까지 연장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당선에 꼬린 당선 선택을 꼬리시켰다. 이거는 막걸리야 불법 선거야. 불법 선거 아니야? 이거를 뭐 다른 사람은 모르지 하고 어? 포도주 병 들고 어? 막걸리 병 들고 댕겼는데 그게 뭐 여행이 말이 안 났으니까 해가지고 서로서로가 뭐 서로 상대 후보도 약점 있고 나도 약점 있고 해서 서로 말이 없어가지고 뭐네 얘기로 니도 문제 삼지 말고 나도 문제 안 삼을게 이래 넘어갔는지는 모르지만은 부정선거 아닙니까? 아 내 눈! 아 내... 이런 행위가 우리 주변에서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순간에 한번 짚어보십시오. 거기에 해당되는 회원이나 조합원이나 된 사람이 이? 그 술 얻어먹고 그 사람 찍어준 일이 있는 거 없는가?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는데 없었다면 천만다행이지만 있었다 그러면 맑은 정신으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막걸리 선거, 포도주 와인 선거 해도 되겠어요? 이런 건 공소시효가 문제가 아니라 불법 선거입니다. 불법 선거는 양심의 선거, 양심적인 겁니다. 에이? 사람이 남 앞에 서려는 사람이 양심을 더럽히고 남 앞에 서면 되겠어요? 양심의 문제이니까 각성하시고 양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게 새고랑 차고 영창 가야 뭐 어? 그런 된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양심적이지 못했다. 비양심적이었다. 양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가 없었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방송을 한 겁니다. 에? 이게 여담 같지만은 우리가 까딱하면은 실수해가지고 그런 거 하나 더 먹고 어? 그 선거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요새는 선거법이 없습니다. 그거 했다 그러면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두 배, 세 배가 아니고 몇십 배의 돈을 물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 주변에 싸진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적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래도 다행이지만은 그런 행위가 만약에 있었다면은 양심의 문제예요. 오늘은 이런 얘기를 정신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례가 없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문화원에서 지금 제36회 소백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소백문화제를 개최하니까 영주 시민들이라든가 인근의 시군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문화원의 한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홍보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눈 가는 부분이 있고 눈살이 찌푸러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용이에요. 내용에서 이 부분이 되죠.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국민가수 박창근입니다. 국민가수 박창근은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에서 우승을 했는 사람입니다. 2021년도에 우승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영주 출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올려놨어요. 국민가수 특별공연 국민가수 박창근 초청 영주 출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사실 그렇게 제가 제 블로그에는 스크랩을 한 70건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의 기사로서 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요. 우리 주변에 이래 보면은 홍보대사다, 그 다음에 무슨 큰 행사다 해가지고 유명인, 특히 연예인들을 초청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영주시가 영주 선배를 선포하면서 그 선포식 때 연예인을 초청한 바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못마땅해 있는 부분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영주 선배를 하면은 이 시작부터 시동이 잘못 걸려서 그런지 영주 선배 얼마나 말 많고 탈도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영주에도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선비로서 해야 될 말을 해야 될 사람이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도 선비 정신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영주 선비 치아프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영주 선비를 치아프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부분을 자세히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방송만 따로 특집으로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보면은 경상북도가 홍보대사로 해가지고 영탁이 막걸리 한잔 했던 영탁이가 거론되기도 했다는 소문을 여러분들도 들었을 거예요. 영탁을 얘기했는데 이 영탁이 여론이 참 안 좋습니다. 가수 영탁과 예천 양자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몇천 건의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기사는 정말 뭐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기사가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그래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정도의 공인으로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기사들로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대사 함부로 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영주에는 요즘 홍보대사 지정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우리 영주에 맞는 분들이 지금 봉건선생이라든가 봉건선생 부녀가 또 나오대. 그러니까 참 좋은 홍보대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영탁이가 150억 요구 주장이 있고 예천 양조를 불송치한다 하는 것은 영탁 측이 납득을 못한다 얘기는 영탁의 주장이 예천 양조가 사건을 송치받을 만한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영탁 측에서 납득을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영주 문화원이 하는 행사 중에 특별 공연으로 9월 1일 행사에 국민가수 박창근이 온다는 광고를 보고 박창근이 가수가 고향이 영주인데 영주 사는지 안 사는지 부모는 영주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주 출신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근 가수는 민중가수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전향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민중가수라는 것은 기사에 나 있는 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이 민중가수라고 하면 사실 거부감이 있습니다.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박창근이 노래 잘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맥깔 실을 정도로 잘합니다. 아주 다른 가수들도 아주 부러워하고 그 정도로 가수 노래는 잘해요. 그거는 저는 인정할 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박창근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저쪽에 시발이 되고 있을 때 예, 박근혜 탄핵을 하는 그 촛불 집회 제17자 범국민대회에 나와가지고 박근혜 탄핵을 불이기 띄우는 노래를 했어요. 저는 이 사람하고 그때 반대편에서 서울을 오르내렸지요. 2016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박근혜 탄핵 구속 특검 연장하라 이때 집질 때에 박창근이 여기에서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고 얘기한 거예요. 박근혜 구속하라고 구속하라고 연장시키라고 구속 특검 연장시키라고 이런데 이 분위기를 띄워준 사람이 박창근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도 말이 많은 거예요. 공인은 정치적 편향이 있으면 길게 가지 못한다. 프로그램을 잘못 프로그램에서 잘 들었는데 박창근의 노래는 아무리 잘한다 해도 노래는 들을 만한데 행동은 영 아니다. 영 빵이다. 영 꽝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 퇴출시켜라. 국민가수의 자격이 없다. 저도 실망입니다. 노래는 감동적이었는데 에? 이렇게 지금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촛불집회 제17자 범국민대 집회에서 이 노래만 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5.18 행사 시에서도 5.18 행사 시에도 이 사람이 5월의 노래 이게 박창근이 봄날은 간다 5월의 노래 5.18 행사에서도 이 사람이 노래를 불렀어요. 또 하나 박창근이 5.18에 대해서 정태춘의 원곡을 또 여기서 불렀고 그러니까 이제 저거 박창근의 교우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국민가수 박창근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 백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두자예요. 백자. 본명은 백재길이에요. 백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민중가수예요. 이 사람이 민중가수면서 어떤 일을 했나 하면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부부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줄리 우리 줄리 얘기 많이 들었지요. 줄리 그 뮤직 비디오를 제작한 사람이 이 백자 국민가수 박창근의 절친 백자였어요. 백재길이. 그리고 이 사람은 자 이런 활동을 또 했는 게 뭔가 하면은 음악인 민주공화국 부활 시국선언 발표 2,350명이 참가한 여기에 이 사람이 여기에 시국선언 하는데 동참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박창근이 있고 밑에 백자가 있잖아요.
백자. 백자는 민중가수라 그랬지요. 민중가수고 이 기사 카드링 뉴스에 보면은 예, 국민가수 박창근의 절친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네 저하고는 연연히 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민중가수 중에 백자가 백자하고 이제 그 절친이었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민중가수는 어떻고 뭐 국민가수는 어떠냐. 지금은 국민가수다. 뭐 지금 전향했는지 제가 모르겠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제 음악에 특히나 예술에 저도 음악 저도 시를 쓰는 작가로서 저도 보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악이나 예술에 진보나 보수가 어디 있냐. 하지만은 보수 예술 색채가 음악 색채 문학 색채가 있고 진보 문학 색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문화원장도 시인이고 작가입니다. 작가인데 이분은 진보 계열의 작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섭외했는 걸로 봐서는 작가 저쪽에 진보 계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간 박창근 씨가 섭외가 됐잖아요. 뭐 진보 보수를 떠나 가지고 인기 있으니까 섭외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저도 굳이 이거를 진보다 보수다 가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맨 이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굳이 하지는 않지만은 영주 정서에 얼마만큼 맞는가? 응?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주 정서에 얼마나 얘기를 하는 건 맞는가? 그렇다면 영주시장이 이런 사람을 했을 때는 영주시장의 성향을 다른 사람들이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주문화원장이 이거를 섭외를 해가지고 내일 당장 공연을 하니까 영주문화원장의 성향도 뭐 다각도로 이렇게 둘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진보 성향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점이 의아해서 지금 이 문제를 짚고 있는 거예요. 보수 진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게 색채의 작가라고 시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뭐 이것저것 안 가리고 이 박창근을 섭외했다 그러면은 대답은 됩니다.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한번 이렇게 짚어봅니다. 하지만 주최 측에서 대중 행사에 왜 대중적인 분들을 섭외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민중이라는 가수라는 그런 전력을 지금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을 섭외하기보다는 그 말고도 뭐 아래도 여기 많이 왔다 갔잖아요. 박상철이도 왔다 갔고 거기에 김용님이도 왔다 갔고 나상도도 왔다 갔고 박연빈도 왔다 갔고 뭐 대중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금 색채가 짙은 게 아닌가. 그래서 박창근이 어때서 좋기만 좋구만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중적인 인기가 최고인데 별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한 거 자빠졌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욕 먹어도 싸지. 싸도 저는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각형에 이런 사각형에 핸드폰이지요. 사각형에 주사위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여기 이 핸드폰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말해보라 그러면은 긴 사각형으로 돼 있다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동그랗게 보입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그날 기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나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론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관 주체를 영주문화원이 하니까 어떤 기준에서 선정하고 섭외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어떤 생각에서
이분을 섭외했는지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이거를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섭외하는 실권을 쥐고 있는 거는 영주 문화원이 쥐고 있지 영주시가 쥐고 있는 것도 아닐 거예요. 또 영주경찰서가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원 행사에 문화원장이야 그 직원들이 뭐 투표를 해가지고 했든지 뭐 해가지고 했든지 간에 그 실권이 문화원에 있으니까 이분으로 섭외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주문화원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래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박창근이 촛불 집회하고 5.18 집회를 헤집고 다니는가 하면은 최근은 다니고 있지만은 최근에 인기를 타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민중가수가 또 자기인데는 짐이 됐는지 저는 그냥 노래만 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 기사를 내가 얼핏 본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 따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단지 제 단순한 생각으로 영주문화원은 진보와 보수를 시가리지 않았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만은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저는 참고로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사기 탄핵이라고 2016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코로나가 나오기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라는 것 그런 점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농단했는 이 무리들 이놈들 규탄하는 집회에 매주 토요일 가끔은 일요일에도 참여한 사람으로서 거의 매주 참여한 사람으로서 영주문화원의 견해와는 차이가 있어도 아주 많기 때문에 제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문화원장이 아니니까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내인데 물어보는 것도 아는 것도 아니고 영주문화원장이 최종 결정을 했을 테니까 그거는 영주문화원이 하는 대로 보기는 봅니다만은 아 그런데 이런 점도 있었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간과됐는가 이런 것들을 의심점을 지금 말해보는 거예요. 말도 뭐하나? 제가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가 검사를 제가 검사 맞느냐? 고 제가 어떤 자리에서도 반문을 자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아직도 공개가 안 된 탄핵에 요체가 돼 있는 빨간 줄을 찍찍 끊는 태블릿 PC가 아직도 공개가 되지도 않았고 공소장에는 참고 자료라 그런 것이 보도 자료 내지 신문 기사로 점철돼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한 자들이 정말 이게 탄핵이 잘 제대로 됐는 건가? 거기에다가 깜빵까지 보내고 또 다른 역대 전두환 노무현 노태우 대통령보다도 더 오랜 옥고를 치르게 했는 것이 최근의 역사예요. 잘한 역사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만큼 깨끗한 모습으로 일할 사람 있으면은 나와봐라 그래. 문재인 대통령 검찰관 임명 안 하고 마쳤어. 윤석열 대통령 한다 그러면서 지금도 미루고 있어. 왜 내 측근과 나와 내 측근 내 가족을 엄밀히 말하면 보살피는 사람인데 수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찰관 지지적 뭐하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만큼 깨끗한 모습으로 보일 자신 있으면 그 손 들고 한번 나와보라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이 무죄 판결 나오고 있잖아요. 헌법 제84조는 저 구두 니창에 놓고 씩씩 밟아 치워버리고 지금도 급하면은 헌법 84조에 또 기대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게 대의를 판단하지 뭐하고 막 저지르는 모습이 과간이어서 제가 이런 걸 한번 짚어봅니다. 좌파 우파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아무 식견 없이
통찰력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어? 국회에서 탄핵 찬성 있는 무리들 꼴 좋대. 오늘은 박창근 가수가 영주에 내일 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정말 이것이 응? 영주 정서에 많은 응? 맞는 그 섭인가. 내일 뭐 그 사람 오면은 이런 사람들을 거기에 내일 오는 사람들 이런 거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환호하고 좋아하고 박창근 최고라고 엄지척 합니다. 앵꼴 라 끄고. 박창근은 그래도 고향이라고 좋아할 거고 그 좋아하는데 내가 찬물 끼얹고 재뿌리려 그런 게 아니에요. 있는 사실은 사실대로 알고 보자 이거야. 나도 내일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간다 그러면 나도 박수 쳐줘요. 하지만 오늘은 떨떠름한 방송을 했습니다. 아주 떨떠름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막걸리잔, 꼬냑잔, 포도주잔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짓 하면 저쪽에 하면 안 된다는 것 또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오늘 떨떠름하게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